안녕하십니까. 전산동 P&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거라고 공부를 하는데 학생마다 엄연하게 이제 수준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수준 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인 학습 능력. 네. 그렇다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어렸을 때 초등 때부터 독서, 경험,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읽기 능력, 요약하기 능력, 이해하기, 암기하기, 뭐 적용하기, 뭐 그 다음에 뭐 인내력,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 기본 학습 능력에서 찾아보는데 안 나오네요, 잘. 자, 이 기본 학습 능력을 보통은 뭐 학습의 기초 능력으로 책 읽기나 논술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 키워주는데 이런 것 자체가 학습에 들어가서 기본 학습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학습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면서 기본 학습 능력을 늘려나가니까 굉장히 쉽지 않게 늘어납니다. 왜 안 늘어나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건 양이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거는 발전 단계인데 이렇게 초, 중, 고, 그다음 상위권, 그러니까 S 이렇게 단계를 가는데 학습 성적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초보, 중수, 고수, 상위권, 초상위 뭐 이렇게 나누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쉼 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힘들면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구벅에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참 높아 보여요. 본인이 아, 나 옛날에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이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 능력은 이만큼씩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거든요. 많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해야 할 공부는 여기 하고 여기 하면 점점 해갖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 이만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요, 쉼 없이 올라가고 지치지 않고 올라가야 여기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고비를 넘기죠. 그럼 또르르 걸러 떨어지더라도 안정되게. 그럼 이게 어느 계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지속시간으로 이게 조금이라도 멈추면 뒤로 물러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쳇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걸 돌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포기하는, 여기서 머물어 버리는, 그래서 자기 수준을 결정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방법 자체도 변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한 건 풀다가 열 건 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그냥 기본 능력을 그냥 가지고 가면 이렇게 약점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공부했던 게 이게 두부처럼 쑥 눌려가지고요. 이게 튀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하나도 없어져요. 안 올라가죠. 이게 발전 단계는 높아도 또 이게 이제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속도, 방향성, 정도거든요. 각도. 속력 플러스 각도인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이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중급 단계에 있는 아이한테 고급 단계 시키면 바로 학원 그만둡니다. 죽인다고요. 이 고급 단계, 중급 단계한테 고급 단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 불가. 이 단계별로 자기는 많이 공부하죠. 이 중급 단계에서. 그럼 고급 단계 점수 애들 공부한 거 얘 새벽 2시까지 했어. 그럼 저는 못해요 하고 말아요. 상대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이 공부했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느 단계에 따라서 많이 공부했는지 엄청나게 달라요. 이게 끊임없이 올려서 뭐 결국은 여기를 넘겨서 반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계속.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럴 때 얼마큼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왜? 한 번만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려서 빙글빙글 도는데 시간은 무한대로 가거든요. 이해돼요? 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 올라가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무한대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 요 끝에가 한계죠. 네. 요 끝까지 갔다 쪼르르륵 내려오는 애들 많아요. 안정당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한계의 돌파의 실마리가 있는데 한계까지 못 올라가고 한계까지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이제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서 쪼르르륵 실수해서 쪼르르륵.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체험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고등학생이 중급 단계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고급 단계 올리고 상위 단계 올리고 초상위 단계 올리는데 이 시간의 지속, 그죠? 네. 어지간한 각오가 아니면 여기에 있잖아요. 올리는데 지속적으로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지 않고 계속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물러나고 다시 돌고 이렇게 그 마치 차가 올라가는데 힘이 달려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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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해됐어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질적 변환이 오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서 여기서 멈추기도 하고, 또 올라가려면 또 이거 새로, 이게 요 A 단계, 그래서 A 단계, 이 B 단계에서 C 단계 오는데 완전히 막 재구성하는 것처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를 더 이기는 D 단계에 또더 어마무시한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 얘기하잖아요, 재수생들도. 어떻게 하루에 책을 한 권을 푸냐고, 미쳤다고. 응?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야 될까? 하루에 한 번을 풀수 있는 기본 학습 능력을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발생해요. 그 수준 안에서 대학은 결정되고 학과가 몇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때 독서나 스피치나 안정된 대화나 성취, 봐주기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체력적인 거나 인내나 성취하는 거나를 배우고 의미를 통해서 점수를 배우고 누구나 다 해요. 음악 미술 네. 다 하는데 뭐가 정말 힘드냐면 이 독서 양이 이 기본 능력을 채워주거든. 기본 능력. 이 독서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뭐가 느냐면 속도가 나요. 스피드. 여기 속도. 여기를 쳐올릴 수 있는 네. 속도. 두 번째로 느는 게 배경지식이에요. 단어. 네. 단어가 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자, 독서를 많이 하니까 읽기가 잘해요. 독서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요약하고, 그걸 이해하고. 이제 이해력도 늘고, 또, 암기력도, 두뇌가 계속 발달하면 암기력도 늘고, 다양한 디렉토리나 머릿속에 툴이 생기게 적용력. 근데 이게 인내력이 될 만큼, 인내력을 가지고 책을 읽어서 책을 폭발적으로 읽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700권에서 1500권 사이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걸로 보여, 요즘에는. 검사해봤더니. 10에서 1500권을 1년에. 1년에. 그러면 하루에 3권 이상을 읽어야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초등이. 아, 그러니까 만이라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지, 이제는. 자, 결국은 아이들이 현재 어떤 걸 이해하고 어떤 걸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이 학습 단계 내에서 지금 자기가 초보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상위 단계인데, 이 초급 단계를 다 마스터하고, 이 끊임없이 올라가서 중급 단계 가는 애들 많거든, 이렇게 네. 올려주면. 이렇게 한번더 올리면, 그 다음에 무서워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못 올려. 왜? 한번 해봤는데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하면 또 올리거든. 네. 그래서 숨 고르기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잖아? 네. 그럼 여기까지 쭈루루루루 굴러 내려간다고. 네. 이 단계도 이해를 해야 돼, 본인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애들이 쭈루루룩 정체가 되면 왜 그러냐. 안 필요해. 애들 보니까, 20년 동안. 그러다가 또 마음을 굳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올려. 그러면 또 힘들어서 진짜 제껴서. 또 조금 정체됐다가 또 마음 먹어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마음 먹는 게 이게 엄청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올리는데 내 능력은 내 기본 능력은 바퀴가 안 돌아가 엔진이 약해 윙윙윙 하는데 미끄러 내리잖아. 그걸 차고 올라가야 돼. 기어코 넘어가야 그 수준에 도달하거든. 자, 지금 네 능력 중급이요. 그럼 한번 고급으로 올리면, 초급이네. 초급에서 중급 올리면, 또 정책이 있을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면, 또 해야 될거또 있고 또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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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 쟀는데 저는 이거밖에 안 하면 안 한다고 해. 왜? 내가 지금 기본 이만큼이지. 네. 이만큼인데 기본만 쌓는데도 이 남들은 여기 속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다 뺏어버려. 그래서 뭘 쌓아주는 거야, 너 지금? 과학의 기본, 수학의 기본, 이런 걸 쌓아주는 거야? 네. 아니요? 그렇죠. 이거는 단단해야 돼. 그러면 이 위에는 뭐라고? 돌 쌓듯이. 이렇게 해도 넘어가. 이게 흔들흔들 해도 넘어가. 그리고 홀랑 넘어가갖고, 소원의 탑을 통해서 샥 건너가라. 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몇 개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기본 학습.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읽고 더 정확하게 빠르게 요약하고 빨리 이해해서 빨리빨리 암기하고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것도 한번 정중해서 풀어보는데 인내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2년, 1년, 3년 그래야 윙 하고 이걸 타고 넘어가. 그렇군요. 네. 자, 아이들이 왜 공부를 포기한다고? 요거 이렇게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올라갔거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윙 해서 내려갔더니 막 무시해. 너 그럼 그렇지.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 봐.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간 기다리고 해나가고 해야 돼. 지금 너 이거 올리는 거잖아. 윙 이렇게. 아 그래서 빡세구나. 어? 그래서 빡세구나.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조금 쉬워 이 단계는. 네. 그 다음에는 아 이거 쉬운데요? 그러면 뭐라고? 다음 단계를 모색하는 거지. 네. 그 넘어가야 할 고개가 한 고개가 아니라고 수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해가 불가라고 상위 단계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그렇잖아 내가 거의 수능 만점 맞을 만한 애하고 7등급하고 공부 양이 뭐라고 100배라고 100배.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 양을 하니까 그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 양을 하기 전에 여기에 기초가 쌓여있고 이걸 빠르게 하는 속도가 있고 그치? 어? 네. 그 경험을 경험이 있으면서 속도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쫙 뽑아 올리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 여기서부터. 네. 이 못, 얘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글자 눈 보고 머리 터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뭐를 늘린다고? 창문. 기본 학습 능력. 이게 첫 번째라고.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넘어가서 조금 떨어지고 힘들 때 이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떨어지는 탄력으로 올라가야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탄력으로 변화시키면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 요만큼만 윙 하고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단계 뛰는 애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내려가는 건지도 모르고 내려가는 탄력으로 윙 그냥 공부했더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끝에만 윙 하고 그냥 확 넘어가. 이해됐어요? 네. 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수고하십시오.